네, 안녕하세요. 버핏 조정입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보안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뭐, 보안 이슈는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이제, QNET 장치를 노리는 새로운 랜섬웨어 마스터키를 위해서 50 비트코인이면은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한 20억 정도 이제 되는데, 이거를 이제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QNET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QNET NAS. 우리가 NAS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우리가 저장 장치를 넣고, 거기에서 이제 뭐 클라우드처럼 예 스토리지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예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지금도 옵션에서 보면은 큐넷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큐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잖아요. 대표적인 것이요, 제품이요. 근데 나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집이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그냥 로컬 네트워크로만 사용하기에는 아쉽죠. 우리가 나스를 사용할 때요.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원격으로 접속할 때 웹페이지가 항상 있죠. 웹페이지를 통해서 모바일로 접속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특정한 폴더나 파일들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페이지를 구성하는 곳에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격자들이 범죄를 일으킬 때 보통 이제 제로데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공격 패턴만 가지고 대충 어떤 공격들을 진행을 했는지 그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패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이제 로고포즈의 취약점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공격 코드가 미리 공개가 됐지만은 그 전에 이제 제로데이로 우리가 공격 패턴만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나스는 저희가 IoT 장비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면 이 장치끼리 이제 무선에 연결이 돼서 서로 또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 사용자들도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IoT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IoT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점점 좀 보안 이슈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런 IoT 제품 같은 경우에도 무선과 연결되고 그걸 또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들, 그 다음에 특정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 거의 항상 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이제 제로데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요것이 장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자가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랜섬웨어 형태로 이게 공격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은, 저희가 IoT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본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대상으로 이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과물, 이 공격자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이냐는 이제 범죄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랜섬웨어로 이제 몸값을 노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염이 되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0.03 비트코인, 그러니까 약한 1,1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이제 지불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이 다가오고 난 뒤에 상세 내용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당한 나스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이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우회가 가능하다. 그냥 관리자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이게 나스 안에 있는 그런 파일들이 랜섬웨어가 걸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이 랜섬웨어는 이제 데드볼트라고 하는 랜섬웨어인데, 이게 새로운 랜섬웨어가 아니고요. 기존부터 윈도우즈 대상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랜섬웨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게 쭉 보시면은 이제 뭐 보안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건 뒤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 아래쪽에 쭉 내리시면은 이제 배드볼트 기술 상세부 상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도 많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큐넷 나스가 이제 손상이 되면은 이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쪽 폴더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무작위로 이제 파일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실행 파일들은 뭐 이런 식으로 애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랜섬웨어 폴더가 있는 것처럼 모르죠. 이렇게 폴더 명을 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유되어 있는 폴더들. 이게 아마 NAS 같은 경우가 뭐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그쪽 폴더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저희가 쓰기 권한까지 다 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 랜섬웨어가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NAS가 이제 하나만 그 장치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NAS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이 여러 가지 하드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더욱더 이제 좋은 거죠. 2베이, 뭐, 4베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공유가 다 되어 있으면 각각 하드마다 다 이제 공유가 이제 폴더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각각의 폴더에다마다 이제 권한들이 이제 부여가 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부여가 되어 있으면 모든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해버립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감염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값들의 어떻게 보면 뭐 1테라 뭐 2테라 이 정도 이상이죠. 사실 뭐 16테라 뭐 20테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파일들이 다 감염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값들을 요구를 할 때 몇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제 몸값들에 대해서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마스터키, 그러니까 요, 다른 이제 대상들도 다, 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공격자들은 이 마스터키를 위해서 50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NA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NAS를 개발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50비트코인을 주면은 우리가 마스터키를 주겠다. 이러한 것들까지 페이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거 50비트코인은 아까 20억 정도 되는 거였죠.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미국 같은 거 랜섬웨어 걸렸던 상황들을 좀 보면은 병원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몸값들을 많이 지불을 했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냥 패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읽어보니까요. 패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QNET이라고 하는 NAS에 대해서 공격들이 이제 들어온 상황들이고, 현재 쇼단 쪽에, 우리가 쇼단은 대표적인 오신트 검색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범죄자들이 QNET이라고 한 것이 공격 코드가 있다고 하니까 많이 검색을 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 다른 범죄자들도 따라서 모방 해킹을 하겠죠. 그래서 QNET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도 많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냥 QNET이라고 해서 이제 NAS가 아닙니다. 다 NAS는 아니고 QNET 제품들이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개된 그런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나스 계통도 있고 다른 뭐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공개가 되어 있다.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많은 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쇼단 쪽에서는 트렌드라고 하는 페이지들도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 QNET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보 수집을 했을 때 많은 양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내는 페이지들인데, QNE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언제부터냐면은 작년 중반부터 이제 쇼단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증가량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이제 쇼단 쪽에서 노출되는 제품들의 양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냥 로그4j, 작년에 이슈됐던 로그4j 취약점들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은 얘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요. 로그4j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한 제품보다는 그냥 공격 코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로그4j라고 치면은 그때도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 후반에 많이 증가가 됐긴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쭉 치솟았죠. 근데 이제 개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쇼단 쪽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이거는 공격 코드 자체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불가하겠지만은요. 근데 이제 QNET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품, 프로덕트가 지금 현재 공개되는 양인데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숫자들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만큼 보안적인 위협들이 많이 증가가 되겠죠. 앞으로도 QNET 제품을 통해 가지고 공격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QNET 쪽에서 이 제품 개발 쪽에서는 이게 그냥 강제적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강제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최근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하셔야만이 하시고 난 뒤에 외부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하라고 저는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